10번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네, 거의 낫다가 다시 병세가 나빠진 병을 뭐라고 할까요? 후, 우어, 침인데. 후림침? 후림침!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우리말 달인의 등극을 할 수 있는 10번 기로에 서 있는데요. 후림침? 아닙니다. 네, 정답은 후더침이었습니다. 네, 자, 지영빈 씨 정말 아깝습니다. 단 두 문제 남겨놓고 우리말 달인 놓치셨네요. 지영빈 씨 오늘 획득한 상금 총 200만 원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유, 근데 오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맞추시고 1단계부터 그랬거든요 지금. 지영빈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가족들도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주고 특히나 부군께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데 가족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의 말이라도 마음을 전해주시죠. 네, 다정다감하고 집안일도 잘 해주는 우리 남편한테 항상 감사하고 멀리서 올라와 주신 어머님과 아가씨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경규의 돈치킨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쇠고기 하미골드 다시에서 문화상품권을, 통문장영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문화상품권을,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사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말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죠. 오늘 지영빈 씨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주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